여러분,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진정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내게 있는 죄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파멸로 가는 영혼을 건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야 합니다. 죄를 보는 눈도 떠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